해주시죠. 화이트 네, 리. 경쟁 섹션이 있어요. 네. 한국 경쟁, 한국 장편 경쟁, 국제 장편 경쟁. 이게 이제 핵이고. 그리고 월드 시네마 쇼케이스, 한국 코리안 시네마 쇼케이스.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영화들. 그래서 그 괜찮은 영화들 다 모은 섹션. 또 한국 영화 코리아 시네마 쇼케이스는 경쟁 외에 한국의 모든 영화들 외에 중견 감독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경쟁에 들어가지 않는 신인 감독들 외에.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전세주막 같은 영화도 저희 네. 상영을 하고 네. 또 창피의 뭐 기호 이런 거 만든 김수영 감독 있잖아요. 네, 사실 네. 재능이 많은 감독인데 네, 네. 그 계속 상업 영화를 잘 못 찍고 있으니까 중편 영화 하나 찍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런 영화를 모시고 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버라이어티하게 했고 네. 또 영화보다 낯선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전주 영화제에 나온 섹션이 있죠. 하드코어 형식의 하드코어 네, 네. 영화가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구나.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지켜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궁전이라고 네. 가장 대중적인 섹션이에요. 전주영화제에서 두루두루 신선하긴 하지만 대중적일 수 있는 영화들 모아놨고 또 그 밖에 이제 특별전들이 있죠. 뭐 네. 저희 불면의 밤 섹션이 있고 뭐 카프카 특별전이 있고 비욘드 발리우드라고 해가지고 발리우드권 이외에 인도 영화들 모아놓은 섹션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섹션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각 네. 섹션마다 원하시는 대로 보게끔 잘 배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하나 특별히 광고하고 싶은 거는 네. 네. 쇼쇼쇼시라고 디지털 3인 3색과 더불어서 전주영화제에서 펀드를 대가지고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 전주영화제만의 고유한 프로젝트인데 그러네요. 프로젝트. 네. 올해 쇼쇼쇼시 제가 며칠 전에 막 봤는데 따끔따끔 네. 아우 잘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기 박진석 감독 형제 감독이 만든 또 바디라는 게 있고 네. 이진우 감독의 번개와 준비라는 작품이 있고 네. 이상우 감독의 비상구라는 영화가 있는데 세 영화 다 잘 나왔어요. 그 세 영화는 옴니버스로 옴니버스로 한 작품이 그렇죠, 그렇죠. 나온 제가 볼 때 극장 개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장편으로 그러면 묶여서 네. 나오는 네. 영화들이군요. 꼭 봐주시길 전주영화제에서 꼭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